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드디어 도미닉 솔랑케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6년으로 2030년까지입니다. 이적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6,500만 파운드, 약 1,130억입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입니다. 토트넘이 돈을 많이 쓰는 팀은 아닌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공격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토트넘의 구단 최고 이적료 탑1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명단에 있는지, 손흥민 선수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트랜스퍼 마르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미키 반더벤으로 2023-24 시즌을 앞두고 볼프스부르크에서 4천만 유로, 약 596억 원을 투자해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위는 페드로 포로입니다. 반더벤과 같은 시기에 스포르팅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적료도 4천만 유로, 약 596억 원으로 갔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그래도 순위를 나눠놨습니다. 8위는 아치 그레이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영입했는데 이적료로 4,125만 유로, 약 6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활약을 할지 참 궁금한 선수입니다. 7위는 다빈손 산체스입니다. 아약스에서 4,200만 유로, 약 626억 원을 투자해서 영입했습니다. 아쉽게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팀을 떠났습니다. 6위는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레스터시티에서 4,630만 유로, 약 690억의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난한 영입으로 보이는데요, 조금은 더 분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5위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아탈란타에서 5,200만 유로, 약 775억 원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브레넌 존슨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무려 5,500만 유로, 약 820억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22살로 어려서 잠재력을 보고 영입했는데 조금은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위는 히샬리송입니다. 에버튼에서 5,800만 유로, 약 864억 원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활약을 보면 나쁘진 않은데 금액을 생각하면 좀 더 잘해야 합니다. 사우디 이적설이 최근에 있었는데 토트넘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2위는 탕귀 은돈벨레입니다. 올림피크 리옹에서 6,200만 유로, 약 925억 원을 투자해 영입했습니다. 결과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실패입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악의 영입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방출됐습니다. 1위는 바로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이 매체는 이적료를 6,430만 유로, 약 958억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데요, 솔랑케는 해리케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역대 이적료 18위에 있습니다. 2015-16 시즌을 앞두고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영입됐는데 이적료로 3천만 유로, 약 44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활약을 보면 정말 성공적인 영입입니다. 흔히 하는 해자 같은 선수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과감한 투자로 솔랑케를 영입했습니다. 솔랑케가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할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